오? 응? 나이스.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만들 게임은 궁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고 오늘은 가볍게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뭐가 재미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한번 봅시다. 가입시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쓸만해.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가 궁금합니다. 이 분석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. 이 보면서 게임 소개도 해야겠죠. 장르는 로그라이트예요. 뭐 기본적인 틀은 어떤 방에 진입해서 몬스터 잡고 다음 방 넘어가면 돼요. 로그하면 랜덤, 가차죠. 레벨할 때마다 랜덤한 스킬 3종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일정 확률로 비밀 상인 등장하고 그리고 방에 진입할 때마다 맵이 달라져요. 또 업그레이드, 아이템 등 로그라이트가 주로 갖는 영구적인 성장 요소들이 있고요. 특징은 모바일에 올리는 캐주얼함이에요. 조작하기 엄청 쉽죠. 로그라이크 갓띵작, 아이작도 모바일로 나왔지만 조작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었어요. 이 게임은 드래그와 오토 타겟팅으로 쉽게 조작 가능하고 맵에 갈림길이 없어서 더 심플해요. 그냥 쭉 일자로 가면 돼요. 그래픽은 뭐 다 알다시피 어떤 게임하고 똑같죠. 이거 사실 이래도 될란가 모르겠어요. 어메이징하죠. 조작하는 것 좀 볼게요. 고스톱 고스톱. 터치한 위치에서 드래그로 이동하고 멈추면 가까운 적을 향해 공격을 하죠. 근데 이게 또 마냥 가까운 적을 공격하진 또 않네. 이게 가장 가까운 적이 벽 뒤에 있으면 그 다음 가까운 공격 가능한 몹을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죠. 다음 랜덤 요소는 어떤 게 있나 좀 봅시다. 첫 번째는 방 출현 순서. 들어갈 때마다 다른 방이 나오긴 하는데 봤던 방들이 지형 지불과 몬스터 위치가 항상 같은 자리에 배치가 되고 있어요. 정해진 몇십 개 방 중에 10개가 랜덤하게 배치되는 것 같아요. 뭐 천사 빼고 보스전 빼고 8개네 8개. 그리고 5단위로 천사가 나오고 10단위로 보스전이 있고요. 중간 보스는 나오는 순서는 랜덤이고 스테이지의 최종 보스만 고정이네요. 둘째, 스킬. 스킬은 스테이지 2 기준으로 약 30개 스킬셋이 랜덤하게 나와요. 이게 각 스킬 능력 조합발이 큰데 더 약해지기도 해요. 스킬에 따라 플레이어 공격이 공격 형태가 아이작처럼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네요. 다음 영상부터 스테이지 2를 기준으로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스테이지 2 위주로 볼게요. 보스는 일반 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 밀리 몹은 거미, 뱀, 하얀 해골, 빨간 해골. 빨간 해골은 중매로 하얀 해골 두 마리가 소환되네. 다음 레인지 몬스터. 꽃, 스나이퍼, 주술사, 악어, 폭탄 해골, 번개 박스, 미미. 마지막으로 스킬 종류를 골랐는데 스테이지 2 기준 스킬이 30여 개다 보니까 너무 많네요. 두세 판 해가지고는 다 캡처하기 힘드니까 스킬을 구현할 때 다시 확인할게요. 아무튼 라이트하게 즐기기 괜찮은 궁수의 전설을 다음 영상부터 스테이지 2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.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 봅시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끝.